오늘 뭐야? 안 더워? 더워. 말 시키지 마.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있어? 아, 시원하다. 아이, 그 옷을 벗어. 보는 내가 다 덥다. 못 벗어. 왜 그래? 아, 이거 봐. 아, 그리고 또 있어. 아, 뭐야? 무슨 일이야? 아.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색소가 나타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멜라닌 색소입니다. 그러니까 그 멜라닌 색소가 이제 증가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색소 침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위에 생기는 색소 침착들도 일부는 그런 멜라닌 색소의 증가에 의한 색소 침착들이 있습니다. 기미나 뭐 주근깨 그리고 뭐 흑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과색소성 피부 질환이라고 부르고요. 그냥 이제 색소 침착 혹은 이제 피부가 이제 검게 그을린다 이렇게 또 햇볕 보고 그런 현상은 또 질환이라고 하긴 또 좀 어렵고요. 요즘에 약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. 뭐해? 이게 레몬을 딱 발라주면 팔꿈치 이게 색소가 쭉쭉 빠진대. 삼촌 근데 지금 되게 힘들어 보여. 야, 그래도 올여름 이겨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. 아우 힘들긴 하다 이제. 아우 이제 팔꿈치는 조금 있다 하고 무릎 해야지 무릎. 아 겉에 좀 빠지는 것 같지 않니? 글쎄. 아 무릎 해야지. 저 방법 괜찮을까요? 그럼. 그런 부위가 자꾸 마찰이 되는 부위다 보니까 접히는 부위나 뭐 팔꿈치나 이런 것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고 있고 이런 것들 마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가 2차적으로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마찰에 의해서 피부의 각질이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. 또 하나는 거기에 피부 질환이 있어서 뭐 아토피 피부염이든 건선이든 혹은 뭐 사타구니 같은 데는 이제 완선이라고 곰팡이균 감염도 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피부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각질이 두꺼워진 것 때문에 그쪽이 이제 검게 보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산 성분이 있는 레몬 같은 걸 발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하고 제거를 해서 그게 좀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그 레몬에 있는 산 정도가 충분히 이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르다 보면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생기거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 여기 좋네. 삼촌 내가 사진 찍어줄게. 어 그럴래? 아. 에이 그게 뭐야 좀 밝게 좀 해봐. 어 그래? 삼촌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부위 요즘은 안 하거든? 그래? 그럼 어떻게 하는데? 루피 부위라고 해가지고 부위를 이렇게 머리 뒤로 올려야 돼. 해봐 해봐. 이렇게 아 그냥 찍어. 아니 해봐 귀엽다니까. 아, 안 해, 안 해. 무슨 사진이야. 어? 난 슬픔으로.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는 이유가 마찰. 그리고 또 자외선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 그런 질환들이 선행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좀 피하는 게 중요한데 보습제 잘 발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건조한 것도 조절이 되지만 마찰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부위 특히 팔꿈치나 이런 데는 여름에 일광 노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발라서 좀 피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마찰을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치료는 저희가 이제 미백 성분 효과를 가지는 그런 성분에 바르는 연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바르면 착색된 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좀 레이저를 같이 좀 주관적으로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뭐 좀 꾸준히 해서 색소 침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
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또 잘 안 보이는 부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좀 늦게 오십니다. 사실 그게 병원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진단을 빨리 받고 바르는 약을 뭐 한 1, 2주만 바르면 그런 질환들이 완전히 치료가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오시면 그게 이제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색소 침착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We'll be right back.